친구 남동생이랑 만나다 15년 절친이랑 절교했는데 누구 잘못인지 판단 좀 해주세요. 27살 솔로 여자입니다.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, 정말 평생 친할 거라 믿었던 친구와 싸우고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어 글씁니다. 이게 내 잘못인가 싶다가도 친구 잘못 같기도 하고 뭐 때문에 친구를 잃어야 하나 너무 슬퍼서요. 간략하게 써보려고 노력할 텐데 제가 진짜 뼛속까지 이관녀라 글솜씨가 진짜 없어요.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잘 써볼게요. 친구랑은 진짜 영혼의 단짝 같았어요. 성격이 아예 같지는 않지만 식성도 똑같고 집도 가깝고 취미도 같고 말도 잘 통하고 친구 성격이 제가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. 게다가 어릴 때부터 함께 해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.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주말 이틀 중 하루는 무조건 함께 보내고 휴가 때엔 꼭 맞춰 휴가를 갔죠. 그런데 그러다가 작년 초에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. 오랫동안 연애를 쉬다가 한 연애라 그런지 친구랑 남친은 엄청 오랜 시간을 함께 하더라고요. 자연스레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연락 횟수나 만나는 빈도수도 많이 줄었어요. 당연히 친구와 보내는 시간보단 남친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을 것 같아 냅두고 전 휴일에 심심하게 보냈어요. 그러다가 너무 심심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. 그리고 운동하는 걸 인스타에 몇 번 찍어서 올렸더니 친구 남동생한테 DM이 왔어요. 자기도 평소에 관심 있었는데 자기도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도장 오라고 말했고 몇 번 놀러오고 등록해서 운동 같이 다녔어요. 그 와중에 친구 바라기인 전 남동생도 다닌대 라며 너도 같이 다니자고 몇 번이나 친구를 꼬셨지만 원래 운동을 싫어하고 연애하느라 바쁜 친구는 거절했어요. 저는 안 그래도 무료하던 찰나에 친구 동생이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고 안 심심해서 운동 끝나고 밥도 사주고 밖에서 영화도 한번 보고 운동 쉴 땐 집 근처 동네 산책하고 그랬어요. 그 와중에 친구 동생이라고 학생이지만 알바 몇 항씩 뛰어서 나보다 돈 잘 버는 애 돈은 못 쓰게 하고 내 돈으로 사 먹이고 건강 도시락도 공유했습니다.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내다가 친구한테 우리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다고 말하면서 언제 만날까? 했더니 갑자기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. 내용 대충 요약하면 요새 내 동생이랑 만나는 거 너무 불편하고 내가 운동 안 하고 너랑 못 만나니까 둘이 같이 운동 같이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밖에서 따로 만나고 연락하고 밥 먹고 이러는 건 무슨 사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대요. 남동생이랑 만나는 내가 불편하고 같이 만났을 때 남동생 얘기 나오는 것도 싫고 해서 만나기가 싫었대요. 제가 내심 친구도 같이 운동했으면서 남동생이랑 이런 거 했는데 재밌었다. 너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얘기한 적 있어요. 그동안 사실 바빠서 나랑 안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점점 거리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친구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동생과 만나는 거 자제하겠다고 말하고 넘어갔어요. 근데 알고 보니 저한테 얘기하기 전 뒤에서 따로 겹치는 친구 모임에 나 없이 따로 만나서 요새 누구누구가 동생이랑 만나서 불편하다. 자꾸 내 앞에서 동생 얘기 꺼낸다.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모임 갖지 말자고 나 부를 거면 자기는 부르지 말라고 말해놨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. 남동생이랑 만나는 게 불편한 이유가 뭔지 만약 불편하다면 나한테 직접 말하지 그걸 모임에 말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건지 진짜 어이없고 화가 나서 눈물이 줄줄 났어요. 진짜 제가 친구 동생이랑 사귀고 싶어서 밥 먹고 연락하고 이런 거면 억울하지라도 않은데 전 진짜 순수하게 친구처럼 지낸 거거든요. 저희 맨날 만나면 닭가슴살 얘기랑 도장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,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을까봐 걱정된다, 재난문자 공유 이런 거 하고 밥 먹는 것도 건강식 식당 찾아다니기 이런 거 했거든요. 톡하는 건 서로 식당 공유? 또 친구 대용이었던 것도 맞아요. 휴일에 친구랑 맨날 있던 시간 너무 무료했는데 친구 남동생이 친구랑 똑같아서 너무 편하고 친구 같고 좋았거든요. 제가 취향이 소나무인가? 이 집안 사람들이랑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친구한테도 너무 신기하다고 좋다고 몇 번 말했어요.
그리고 제가 공대 남초가 나와서 남자인 친구들이 많아 더 그랬고요. 설령 동생이랑 제가 진짜 사귄다 해도 뭐가 화가 날 문제인지 모르겠어요. 전 오빠가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친구한테 소개해줄까?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. 진짜 이 친구랑 가족이 되고 싶을 정도로 좋아했거든요. 동생이랑 만나는 게 화가 날 만큼 내가 모자라거나 어디 못마땅한 구석이 있는 여자인가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. 그래서인지 친구가 저런 걸 알았을 때 너무 화나고 어이없어서 친구랑 대판 싸우고 서로 감정 다 드러내면서 못된 말 주고받고 끝냈어요. 근데 친구랑 함께한 추억이 15년 동안 너무 많아서 그런지 자꾸 후회되고 꿈에 나오고 그래요. 무슨 전남친인 줄. 아, 정말 어떡하죠? 친구 남동생이랑 친하게 지낸 제 잘못인가요?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.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